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건강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만 봐도 가을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주면 추석이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수님이신 남도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뇌종양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안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남도현 교수님은 성균관 의대 교수,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고 뇌종양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여기 대부분 오신 분들이 뇌종양 환자나 아니면 그 보호자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강의가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그리고 그 보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폐암이나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것과 달리 신경외과 영역에서 그러니까 뇌에 생긴 종양들은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도 굉장히 괴롭고 주변에 같이 하는 보호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이 뇌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치료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도 돌아다녀 보시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애를 태우고 계실 텐데 실제로 저희들도 많이 찾아보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좋은 방법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고 앞으로 희망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뇌종양이라는 것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종류의 종양을 다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이 뇌에 실질에 생긴 것들이 뇌종양이고 부분에 이 뇌를 싸고 있는 막이나 이런 뼈 이런 데서 생긴 종양들도 뇌로 침범을 하면서 뇌를 누르면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뇌의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뇌실질은 잘 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실질에서 생긴 종양들은 자꾸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치료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뇌를 크게 나누면 대뇌와 소뇌 그리고 뇌간 그리고 더 나눈다면 뇌하수체나 시상하부 이런 뇌실 이런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은 호르몬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대뇌나 소뇌나 뇌간에 생기는 것은 그 위치 때문에 그 부위에 생긴 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이런 뇌실질에 생긴 종양들이 가장 많고 문제가 됩니다. 뇌간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뿌리인데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거, 보는 거, 그리고 냄새 맡고 먹고 마시고 하는 심장을 뛰게 하고 이런 모든 기능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간에 생긴 종양들은 더욱더 힘들겠죠. 뇌의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두부에는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 그리고 이 앞부분에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두부는 감각 정보를 통합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측두부 옆쪽에 있는 뇌는 우리의 감성, 음악, 기억, 그다음에 일부 언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뒤쪽은 우리가 보는 거, 시각하고 관련이 있죠. 이 아랫부분은 체조 선수들한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간은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올려보내고 내려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 호흡, 혈관 등의 생체 조절에 관여하고 있어서 뇌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뇌종양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이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은 약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수술하는 환자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게 머리까지 온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발 장소를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머리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 뇌 안에서 생긴 거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하는데 바깥에서 오지 않고 순수하게 뇌나 뇌막에서 생긴 종양을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발성 뇌종양 중에서 이 반수를 차지하는 게 뇌교종입니다. 뇌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광의의 뜻의 뇌교종인데 뇌실질에서 생긴 그 종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수막종이라고 해서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생긴 종양인데 대부분은 양성종양입니다. 한 10% 정도는 악성 현상을 보이는 종양도 있지만 대부분 양성이고 또 일부는 뇌하수체에서 생긴 종양이 있는데 그 뇌하수체 종양도 대부분은 양성종양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악성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학적으로 이게 악성이다 양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외에도 임상적으로 이게 치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양성과 악성으로 나눕니다. 특히 뇌종양은 양성종양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다 제거를 할 수도 없고 재발이 자주 되기 때문에 악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종이 포함되어 있는 신경상피조직에 생긴 종양하고 적지만 임파종이 있습니다. 나중에 김원석 선생이 설명을 해 주실 거고 배아세포종양이 악성종양인데 성인에선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이성 종양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원발성 두개뇌 종양은 인구 10만 명당 약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발생 빈도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전이성 뇌종양은 원발성 뇌종양과 거의 비슷한 정도가 좀 적지만 최근 암 치료가 효과를 많이 거두면서 점점 뇌 전이 암을 가진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가 한번 고장나면 다시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뇌 자체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어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거나 무슨 다른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뇌에는 잘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많이 한 사람이면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제 그 종양세포가 쫓겨가다가 살 수 있는 곳이 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다른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데 뇌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문제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발성 뇌종양의 교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소아 환자들에서는 특히 이제 악성종양, 뇌종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그 우울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 대부분이 미국 통계입니다. 저희 나라 독자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미국 통계를 보게 되면은 연간 미국에서 뇌종양 환자가 약 10만 명씩 발생되고 그 중에 매년 2만 명씩 사망을 합니다. 5분의 1은 그 1년 내에 사망하는 걸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30년간 추이를 봤을 때 미국에서도 약 25%의 환자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에서 일단 뇌에 암이 발견되면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이 더 빠르긴 한데 최근 폐암에 대한 치료가 점점 나아지면서 뇌종양이 1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폐암이나 이런 흑색종 같은 경우는 햇빛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지 않으면 해결되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종양이긴 하지만 뇌종양은 지금 예방법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원인에서 종양이 생긴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뇌종양이 진단이 되면 평균 수명이 약 22년이 감축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종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포기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성종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몸 바깥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 비지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 유방에 있는 이렇게 그냥 뭐가 뭉쳐 있는 게 있다, 종괴가 있다 그러고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하고 달리 똑같은 종양인데도 뇌에 있으면은 그게 뇌를 눌러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성 종양이지만 악성처럼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그 장애를 갖거나 생명을 잃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성 뇌종양이다, 악성 뇌종양이다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외래에서도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야 이게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게 아닐까, 아버님이 이렇게 됐는데 아니면 우리 애가 있는데 다른 애는 어떻게 될까, 유전을 보이는 질환은 굉장히 드뭅니다. 뇌종양에서 물론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종양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유전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이 일어나는 게 방사선 치료를 받았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2차적으로 뇌종양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화공약품을 오랫동안 이렇게 취급했었던 사람들이 뇌종양을 걸렸다는 보고들은 있지만 아직 인과관계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뇌종양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은 두통하고 그 다음에 한 반에서 3분의 1 정도인데 간질입니다. 경련을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막 팔다리가 움직이고 의식을 잃고 이런 경련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의식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일단 상당히 위험한 단계까지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굉장히 어지럽다든지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이런 경우나 아니면 호르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경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얼굴의 모양이 바뀐다든지 이런 종류의 때문에 병원을 오게 됩니다. 병원을 오게 되면은 대개는 CT를 먼저 찍게 됩니다.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CT를 먼저 찍게 되는데 CT와 MRI 이렇게 하면은 많이 헷갈리시죠. CT는 우리가 찍는 X-ray, 가슴 사진 이런 거를 좀 더 정밀하게 찍은 것을 얘기합니다. 방사선이 조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쪽이 우측이고 좌측입니다. 아래서 위쪽으로 본 영상인데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다 종양입니다. 이 종양이 있고 원래 뇌 구조가 있고 여기 뇌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MRI, 같은 환자의 MRI인데 이걸 보면은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하고 범위 이런 것들을 더 쉽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CT는 1970년도 말에 MRI는 1980년도 중반에 임상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CT와 MRI가 우리 신경외과 영역에 들어오면서 수술 성적이 많이 좋아졌고 진단이 수술 전에 됨으로 해서 수술 후에 생기는 합병증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대부분 수술하기 전에 MRI까지는 찍게 됩니다. 근데 MRI 중에서도 이제 뇌의 기능을 알고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능이 수술을 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MRI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 MRI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른쪽 팔다리를 왼쪽 팔다리를 움직이는 곳이 어느 곳인지,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이는 곳이 어딘지, 말을 하는 곳은 어딘지 이런 것을 MRI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가까운 부분이냐 먼 부분이냐, 수술해서 문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를 수술 전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MRI로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MRI인데 MRI 고유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물질들이 이 네모칸 안에 어떤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그리고 방사선 치료한 후에 이게 괴사가 된 건지 아니면은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등을 감별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 스캔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MRI보다 훨씬 더 고가의 장비고 이 종양의 대사 상태, 기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장비입니다. 치매 환자들한테서 많이 사용이 되고 뇌종양 환자들은 이게 양성 종양이냐 악성 종양이냐 실제로 종양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별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게 종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이 될 때 조직 검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전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사를 받으신 분도 있었을 거고요.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 환자가 나빠졌는데 이게 종양이 재발해서 나빠졌는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에 후유증이 있어서 나빠졌는지 등을 이 PET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이 색깔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종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단을 수술 전에 이게 어떤 질병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 그 예측을 하고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조직을 얻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환자의 조직을 얻으면 그 조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악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양인지 그러면 종양 중에서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양인지를 구분을 해 나갑니다. 구분을 해서 얘는 이 대전에 갈 사람, 얘는 부산에 갈 사람, 얘는 대구에 갈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분류를 하고 난 뒤에 그 분류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수술로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은 수술로서 모든 게 치료가 종료가 될 것이고 악성 종양이어서 이게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만 받아도 될 사람 항암 치료를 받고 이런 이 계획을 세우는데 조직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제일 많은 뇌 교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 교정은 되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수술로서 대부분 완치가 되는 그런 병들입니다. 성인한테는 그렇게 많은 포션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이제 2단계서부터 많이 있는데 2단계서부터는 완치의 가능성이 있지만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종양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죠. 완치의 가능성도 있지만 재발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10년 내지 15년 이렇게 지나면은 재발될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종양입니다. 3등급이나 4등급이 되면 그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악성도가 높아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조직의 소견인데 여기 있는 게 하나하나의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의 밀도를 보면 굉장히 밀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성도가 커질수록 세포들이 많아지고 세포들이 행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뇌 교정의 치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과학이 많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병인데 3년에서 생존기간이 3년에서 10년 이렇게 5년에서 12년 8년에서 20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20년이 될 때까지 10명 중에서 5명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기, 3기가 되면은 10년이 보이던 게 되게 10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5년, 8년, 10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4기가 되면 1, 2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시고 2년 이상 사는 분이 약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질병이 사람마다 굉장히 예후가 다양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런 병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5년뿐이 못 산다, 3년뿐이 못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3년 내지 5년 동안 사실 수 있는데 그 이상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분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는 몇 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미리부터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 조직학적인 검사하고 최신의 그 분류 방법들이 어떻게 예후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역형성 핍지 교정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악성종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염색체 중에서 어떤 이상을 가진 사람이 1번하고 19번의 이상을 가진 사람은 10년 이상 살아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안 받고 항암 치료만 받아도 되게 오래 삽니다. 반면에 같은 종양인데 이런 게 없고 유전적인 변화도 없고 이런 환자들은 되게 치료해서 반응 기간이 5개월뿐이 안 되고 16개월뿐이 살지를 못합니다. 16개월이 되면 10명을 치료하면 5명은 16개월 안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같은 질병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같은 질병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뇌종양 부분에 더 연구할 부분도 많고 더 세세한 분류가 되면 여러분들이 더 치료받는 데 도움을 받으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시행이 가능한 그런 검사들이고요. 또 저희 병원에서 연구한 것들은 혈관을 내서 혈관 신생을 돕는 그런 인자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예후의 차이가 많이 있더라 이런 것도 발표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예후를 가질 것인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파종인데요. 약 뇌종양 환자의 1% 정도뿐이 되지 않지만 조직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을 때 아주 최근 성적이 좋은 질환입니다. 김원석 교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뒤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전이성 뇌종양입니다. 전이성 뇌종양은 폐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들이 머리로 올라온 거예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전이성 뇌종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암 환자들의 치료 형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항암 치료를 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해서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암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개념이. 암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암이 크지만 않고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암하고 같이 가지고 잘 자기 살 수 있는 생명을 다 하면은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만성적인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뇨나 혈압처럼 만성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넘어가는데 문제는 특별한 장기의 전이를 보이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성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감마나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감마나이프, 뭐 사이버나이프, 뭐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의 도움을 받아서 타 장기가 나빠지기 전에 머리가 더 먼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미국에서는 폐암, 유방암, 흑색종, 신장암, 소화기암 순서대로 뇌 전이를 많이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는 폐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뇌 전이암, 그 다음에 소화기암, 유방암 순서대로 뇌 전이암이 많습니다. 대부분 감마나이프나 그리고 항암 치료를 병용함으로써 그 뇌 전이암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야 내가 뇌에 전이가 됐단다 이래서 그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뇌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가령 반쪽에 힘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의식이 굉장히 나쁘다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최근 2, 3년간 우리 이정현 교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환자들이 많이 모이고 좋아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뇌 전이 종양들을 보면은 MRI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의 종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양 전이 종양을 가만 놔두면 1개월 뿐이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수술 감마나이프 이렇게 치료하면 8, 9개월 이상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 3년 이상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에 따라서 야 1년을 더 산다고 뭐 2년을 더 산다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 1개월이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 이 방법들이 더욱더 개발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의적 방사선 수술에 대해서는 다음 이정일 교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동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뇌종양의 치료는 수술치료,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우리가 얘기하는 항암치료죠. 정의적 방사선 수술 이것은 감마나이프를 얘기합니다. 유전자 치료인데 굉장히 광범위한 치료 방법입니다. 먼저 수술을 보면 수술은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종양을 많이 떼내서 다음 치료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대개 신경외과 수술은 이런 현미경 시야에서 수술자가 수술을 하고 옆에 도와주는 보조 수술자 같이 두 명에서 같이 수술을 합니다. 혼자 할 수도 있고요. 이 환자분은 2기에서 3기 사이에 있는 분인데 머리를 따지면 요 부위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절개하고 뼈를 떼어낸 다음에 큰 혈관들이 있죠. 정맥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째고 요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지금 수술한 지 5년 되셨는데 아직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요. 이 환자는 측두부에 있는 종양입니다. 이 측두부를 같이 제거하면서 종양을 제거한 환자입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더라도 이 환자는 약 한 18개월째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술 장비가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 뇌를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뇌를 견인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요. 우리가 수술자는 이렇게 수술 의자, 현미경 의자를 앉아서 현미경을 보고 되게 수술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수술 현미경이고요. 수술 도구들이 있습니다. 뇌를 견인하는 거, 그다음에 뇌를 잘라내는 그런 기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의 기구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또 출혈을 많이 피하고 안전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비싼 기계인데요. 이렇게 초음파 흡입기를 통해서 뇌를 절개를 합니다. 수술을 하면서 이 초음파 검사를 해가면서 종양의 부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수술 항법 장치라고 이게 우주선 도킹하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MRI에서 어떤 부분인지 3차원적으로 다 예시를 해줍니다. 이런 수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술하는 동안에 합병증을 최소화시킵니다. 지금 이거는 수술하는 사진인데 아까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는 그 부분이 종양입니다. 지금 초음파를 이용해서 종양에 있는 범위를 알고 수술장 옆에 있는 현미경입니다. 지금은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비디오를 좀 찍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수술자고 옆에 보조 수술자가 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양손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왼쪽에는 석순이라고 해서 피가 나는 것을 이렇게 빨아들이고요. 피부를 절개한 다음에 뼈를 떼어냅니다. 뼈를 떼어내면은 여기 이렇게 막이, 뇌를 싸고 있는 막이 나타나고요. 이 막을 절개한 뒤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가장 안전한 뇌 부위를 절개를 합니다. 크게 떼어냈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부위만을 절개합니다. 아주 큰 한 5cm, 6cm 되는 종양인데도 약 1cm 미만의 뇌를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절개를 한 뒤에 이게 초음파 흡입기인데요. 초음파 흡입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출혈이 적게 뇌를 제거를 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종양이 보입니다. 이 종양이 확인이 되면은 초음파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종양과 뇌와 경계를 잘 방리를 하면서 종양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색깔이 다르죠? 이 부분은 종양이고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뇌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흡입기를 이용해서 종양과 뇌를 잘 분리해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난 뒤 사진입니다. 종양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 다시 원래 위치대로 경막을 닫아주고 그리고 뼈를 덮고 피부를 다시 봉합해주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후에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출혈이나 간질, 그다음에 감염, 그다음에 신경학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신경학적인 장애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위인 경우에는 환자를 깨워놓고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부위인지 아닌지를 모니터하면서 수술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최신의 수술 방법으로는 장애가 많이 생길 부위는 수술을 하지 않고 장애가 가장 적게 일어나도록 수술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 순서들을 보면은 입원 전에 CT나 MRI를 필요한 경우에 혈관 촬영술을 하고 양성인지 악성인지 아니면은 다른 질환인지 감별을 하기 위해서 MRS나 PET 이런 것들 검사합니다. 입원을 하면은 수술에 가능한 건지 다른 신장의 질환은 없는지 마취는 가능한지 이런 경우하고 기능성 MRI 이런 것들을 하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수술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나면 그 항경련제를 대개는 6개월 정도 드십니다. 대개 후두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경련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드시고 난 다음에 상태를 봐서 항경련제를 끊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항암제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감마나이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정에 대한 보조 치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항암 치료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면역 치료, 열 치료가 있고 중성자 포획 요법도 있고 이 빛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대개 방사선 치료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치료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임동훈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개 악성 종양인 경우 수술이 끝나면 바로 3주에서 4주 정도 있다가 방사선 치료에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빨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개 치료 기간은 6주 정도를 잡으면 됩니다. 그 뒤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최근에는 항암요법을 병용해서 효과를 더 배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한 후에 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악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항암요법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암요법은 최근에 여러 가지 개념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과거에 통상적인 항암요법은 고용량의 항암요법을 뭐 4주나 6주 간격으로 치료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세포들은 놔두고 종양만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경외과에서 내과랑 같이 최근에 많이 치료하고 있는 게 경구항암제입니다. 테모달이라는 경구항암제인데 실질적으로 경구항암제가 기존에 있는 항암제보다 그렇게 효과가 월등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 항암 치료에 대한 그 합병증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수한 약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암 치료하기 굉장히 수월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약제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다른 약제 그러니까 이 뇌종양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는 다른 약제랑 같이 쓰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입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때 우리 대부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정화 간호사가 공복에 약을 먹어야 된다. 약 먹고 나서 1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약 먹기 전에는 2시간 동안 배를 비우고 그리고 제산제나 이런 거는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싼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이 최대한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룰을 지켜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치료한 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합병증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중간에 재발을 하는 경우 아니면은 수술 후에 좀 남겨진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마나이프를 저희들이 병용을 하고 있고 감마나이프의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배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최신 치료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게 저희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것 외에 최신 치료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치료 방법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뭐 글리백이라는 얘기도 조금씩 듣고 이레사라는 얘기도 듣는데 이제 표적 치료의 시작입니다. 어떤 종양이 어떤 표적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그 표적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다국적 회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국내 회사들도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년 내지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앞으로. 일부 적용되어 있는 것들 외에 새로운 것들은. 왜냐하면 임상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임상에 이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런 새로운 물질들에 의해서 어떤 종양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속속 지금 연구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래서 환자 샘플들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면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에 있지만 곧 임상에 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성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계속 치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으로 치자면은 종양으로 가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만성적으로 치료를 하면서도 별다르게 몸에 합병증이 없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고 대류 전달 치료법이라는 그 새로운 방법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서 결과를 아직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부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게 모든 환자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또 줄기세포를 응용한 치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이 뇌종양 치료에 줄기세포를 이용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건 10년이나 뭐 20년이나 이렇게 지나봐야 알겠지만 줄기세포가
종양을 쫓아다니는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뇌에서 뇌종양은 뇌를 자꾸 그 파고 들어가는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그 파고 들어가는 종양세포를 줄기세포가 쫓아가서 그 종양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내서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로 맞춤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시행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잘해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면 이 조직은 어떤 거에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질병인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년 반뿐이 못 살아요. 똑같은 병인데 그거를 개인별로 나눠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수년간의 연구를 진행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태모달을 치료하지 않고 태모달을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복합을 하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단순히 총을 쏴서는 잘 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생존 인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멧을 벗고 이 갑옷을 벗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항암 치료를 할 때 훨씬 더 제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가 어떤 갑옷과 어떤 헬멧을 입는지 그걸 어떻게 벗겨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항암 치료에 어떤 약제를 좀 더 하자 말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동물 모델인데 동물 모델에서 보면 이런 물질들은 종양에서 종양을 크게 하는 성장 인자입니다. 뇌종양은 이렇게 많은 성장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밥줄을 끊어도 뇌종양은 여간에서는 잘 줄지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다른 종양보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 저희가 발표한 것 중에서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약제가 이런 종양세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장 인자들을 좀 억제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고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를 본다는 그런 논문들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혈관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혈관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보면 이 교모세포종이 굉장히 많은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병보다. 그래서 대개는 이 혈관들이 한두 개 정도 있어야 정상인데 이거는 뭐 수십 개가 이렇게 같이 몰려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게 막 분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들을 없애면 그 주변에 있는 뇌 종양 조직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타겟으로 한 이 표적으로 한 치료들이 개발되면서 뇌 종양은 앞으로 치료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저용량 그리고 매일 하는 치료법을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최근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것도 저용량 치료가 무려 용량은 반으로 줄이고 치료를 했는데도 종양 크기가 훨씬 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마 나이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마 나이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이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런 혈관을 억제하는 약제들을 이용했을 때 더 효과들이 많은 것을 지금 확인하고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경우를 보면 지금 이게 맨 처음에 왔을 때입니다. 이게 4기 교모세포종인데 수술로 이 부분을 제거를 했어요. 종양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없어졌죠. 수술을 해서 이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방사선 항암요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없어진 상태에서 방사선 항암요법을 시행했더니 주변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 부분이 그 종양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뇌가 부은 부분인데 되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금도 이 태모달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혈관에 작용을 하는 그런 치료의 효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류 강화 전달이라는 방법은 뇌에 약물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뇌에다 관을 이렇게 꼽습니다. 관을 꼽아가지고 뇌세포만 적중시키는 그런 물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뇌종양세포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뇌종양세포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그 수도문화수 톡신이라고 그러는데 강력한 그 세포를 죽이는 물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에다가 세포 죽이는 물질들을 해가지고 암세포만 죽이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뇌에다가 서너 개의 카테타를 꼽아가지고 이 카테타에다 이런 물질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뇌종양을 없애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뭐 치료하고 있는 데가 MD 앤더슨에서도 하고 있고 슬론 캐터링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미국의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비슷한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방법이 우월하다는 아무런 근거가 아직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바이오로지컬 머티리얼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아직 저희 나라에서 시행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고 미국에서도 아직 결과는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류 강화 전달의 장점은 뇌 혈관 장벽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쪽으로 약물 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 신경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한 건데요.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관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한 가지의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 유전자 치료 방법, 면역 치료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살 것이냐. 제가 맨날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학년 1반, 뭐 1학년 2반 얘기를 하는데 제 4기 세포, 뭐 제 4기다 그러면은 그게 1학년 2반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학생은 과외 공부를 열심히 시켜도 공부를 잘 못하고 어떤 학생은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과외 공부를 많이 시켰더니 반에서 1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치료가 곧 과외 공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1등을 해서 2년을 살 수 있을지 5년을 살 수 있을지는 치료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대충 그 반은 얼마 살더라, 평균 점수가 몇 점이다, 이런 정보만을 갖고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것만 아니고 중요한 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의 선택에 따라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뇌종양 환자 가족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환자들도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개 보면 4기의 경우는 굉장히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게 1년인데 2년쯤 지나면 10%뿐이 살아남지 않죠. 대신에 그 피지 성상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가 된 게 한 4년 내지 5년까지 지나야 한 반 정도 돌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해도 반이 3, 4년뿐이 못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치료해서 10년, 20년 동안 병이 없이 사는 거를 기대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성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종양도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했을 때 교정인 경우에 이렇게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보통 방사선 치료보다 항암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는 것은 저희들이 화요일마다 이 내과의 김원석 교수, 그다음에 치료방사선과의 임도훈 교수, 영상의학과 교수하고 이정현 교수 저하고 이렇게 매일 화요일 날 오는 뇌종양 환자들을 다 디스커션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그래서 치료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서 이게 방사선 치료를 해야지 여기로 이렇게 오래 살 건지 항암 치료를 해야 오래 살 건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합니다. 앞으로 1, 2년, 3, 4년 안에는 이 조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